지금부터 이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의 먹방 허니통통 애플맛하고요. 허니통통 애플 그리고 허니통통 딸기. 네,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 원래 허니통통이 감자 스낵에다가 그 짭짤한 맛에 허니버터 향이 같이 들어갔다면 여기는 사과향하고 딸기향이 들어갔어요. 아카시아 꿀까지 같이 들어가고. 그게 뭐야? 그니까 별의별게 다 섞였어. 네. 오, 이거 열자마자 사과 냄새나. 열자마자 사과 냄새 나고요. 그 요 허니통통 안에 스낵 모습은 제가 전에 허니통통 먹을 때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공개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딸기도 열어볼게요. 둘 다 과일 향이 좀 강하게 나는데요. 호날두 무회전님 어서오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넣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무알콜 맥주. 그 지난번에 제가 하이트젤로에서 나온 무알콜 맥주를 마셔봤는데요. 오늘은 이번엔 수입산 그 밀러에서 나온 무알콜 맥주를 같이 마셔보기로 하겠어요. 자, 맥주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투명한 컵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알콜 맥주이기 때문에 저는 19금을 걸지 않도록 하겠어요. 네, 전주환이님 어서오세요. 무알콜인데 거품은 똑같이 나요. 워낙에 제가 술을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무알콜이잖아요. 그래서 무알콜 찍어놔야지. 자, 거품부터 일단 없앨게요. 아우, 시원해.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 애플맛부터 먹어볼게요. 원래 오리지널 맛까지 3개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오리지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안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 애플맛이 그 원래는 1500원인데 특가 판매해가지고 1000원에 팔고요. 이거는 원가대로 1500원에 팔더라고요. 자, 외관상은 똑같아요. 사과맛. 사과향이 나기는 하는데 사과향이 살짝 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오묘한 맛이에요. 그다음 딸기맛. 딸기만 약간 색깔이 조금 약간 핑크색 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색다른 맛. 그러니까 이게 감자하고 과일 향하고
어떻게 접목이 됐는지 참 신기해. 이게 아주 섬세하게 맛을 음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혀로 천천히 녹여 먹으면요, 과일 맛이 음미가 돼. 이것도. 근데 천천히 녹여 먹을 때 좀 더 음미 향이 강한 거는 이거. 제 느낌은 애플이에요. 제 느낌은 애플이고. 자, 아. 짠. 이래서 맥주는 시원할 때 마셔야 돼. 그리고 그 허니통통 오리지널은 그건 이제 과일향 없이 감자신행에다가 그 허니버터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꿀맛이 조금 제일 잘 느껴질.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과일향이 조금 더 강해요. 이게 전체 함유량 중에서요, 애플맛 시즈닝 9%인데 전체 기준으로 애플 분말이 0.3%가 들어갔고, 스위스산 애플 분말 그리고 국내산 아카시아 꿀이 0.01%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꿀이 허니통통 오리지널보단 좀 약한 것 같아. 이것도 딸기 분말 0.3%, 아카시아 꿀 0.01%인데요. 딸기 맛 시즈닝 이거는 7.5%예요. 7.5%. 이건 애플 맛 시즈닝 9%. 그래서 이 애플이 조금 더 향이 강한 것 같아. 예. 9%인데 그게 향이 강하게 느껴지지? 어쨌든 제가 아직 허니통통 시리즈를 블로그를 안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오리지널 먹은 거 하고 이번에 그 애플맛 하고 그 딸기맛 이 먹은 거 같이 모아서 한번 올려봐야 될 것 같아. 그 허니통통 3종 비교 해가지고. 네, 어서오세요. 그리고 무알콜 맥주. 네. 맥주지만 19금을 걸지 않는 먹방. 무알콜 맥주라서 이거 19금 안 걸어도 돼요. 네. 만약에 이거 알콜 있었으면 19금 걸어야죠. 근데 이거 그 모르겠어. 시원한 데 있었던 게 아니고 밖에 놔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많이 시원하진 않아요. 앞으로 한 맥주를 한 냉장고에 한 시간 이상은 넣어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요.
과일향을 음미하고 싶으면 그 혓바닥으로 혓바닥과 입천장을 활용해서 천천히 녹여 먹으면 되고, 감자 맛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씹어 드시면 돼요. 지금 번갈아서 하나씩 먹고 있어서 그런가? 하여간 지금 되게 신기한 맛을 체험하고 있어요. 아니 블로거들이 이거 되게 맛있다고 추천해주더라고요. 저도 블로그 하지만 이제 두 개씩 먹어. 한번 세 개씩 먹어보면 이게 맛이 강하게 느껴지려나요? 이번에 한 번에 세 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두 개는 과일 분말 비중하고 아카시아 꿀 비중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맛 시즈닝이 99%가 들어갔고 이 딸기향 시즈닝은 7.5%가 들어갔어. 자, 이것도 3개. 그러니까 이거 혜태가 만들면서요 머리를 되게 잘 굴린 것 같아. 왜냐면 둘 중 한 가지의 향을 너무 강하게 놓으면 이 오묘하게 섞인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아구아구아구아구 막 씹어먹으면 감자향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녹여먹으면 과일향을 느끼게 하게. 이 머리 잘 쓴 거야. 이게 외관상으로는 크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딸기 맛은 근데 외관상으로 조금 많이 드러나요. 네, 오신 분들 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거 비교해서 블로그 올리면 되게 재밌겠다. 이 딸기 맛은요, 자세히 보면 딸기 색깔이 묻어 있어요. 네. 소금가나님 어서오세요. 천안부장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다섯 개 한 움큼집 없어. 입에서 얼마나 맛을 느낄 수 있는지. 이게 과일이 조금 몰려있으면,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막 세 조각 이상을 먹으면요 과일 향을 느낄 수 있기는 해. 만약에 과일이 뭉치니까. 그러면 딸기 향도 한번 다섯 개 하나 더.
이렇게 다섯 개. 한번 딸기 맛을 다시 연속으로 먹어볼게요. 방금 딸기 먹었으니까. 채팅방에서 맛있나요? 이게 그 감자 맛에요. 이 오묘하게 과일 맛이 되게 스며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색다른 맛. 그러니까 되게 뭔가 끌려요. 끌리는데 모르겠어. 요즘은 이제 그 허니버터칩, 허니통통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나가는 속도가 좀 늦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근데 이런 걸 편하게 좀 쉽게 살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허니통통은 잘 나오는데 허니버터칩은 안 나와. 요즘은 그 치토스까지 그 허니버터 맛이 나왔더라고요. 허니치즈. 치토스까지. 치토스는 아직 안 먹어봤어. 한번 나중에 치토스도 한번 그 뭐냐 그 바비큐 치킨 맛하고 그 매콤한 맛 그 두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허니버터 맛, 허니치즈 맛 있잖아. 한번 치토스도 나중에 한번 3종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콩님 어서오세요. 아, 지금 제가 이거 손이 감자에 싹이 난 건 아니고요. 채팅방에서 되게 여성스럽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작년 가을에, 작년 이맘때에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스케줄 때문에 그 압구정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어르신분하고 같이 탔는데요. 어르신분이 그런 거예요. 그 뒤에서 보니까 되게 여자 같다고. 압구정 한복판에서 그런 소리 들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되게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전생에 여자였구나. 이런 거. 왠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뭐 모르겠어. 그랬으면 아마 제가 진작에 이미 역행을 했겠죠. 이 과자 짭짤한가요? 이게 그 허니통통 그 과일 시리즈는요 좀 빠르게 씹어 먹으면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 혓바닥하고 입천장하고 딱 달라붙여가지고 녹여가면서 음미를 하면 과일 향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혜태제과가 되게 머리도 잘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왜냐면 그렇다고 이제 두 개의 맛이 한 번에 확 섞이면 또 그 맛의 본질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 야채탕처럼 한 봉지에 뭐 세 가지 맛을 동시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 야채타임이 아마 당근, 감자, 그 양상추? 그렇게 세 가지 맛이었던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나 그때 압구정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나보고 그래. 내가 그날 사진을 올려왔더니 나보고 어휴 기집애 지금 제가 먹방하기 전에 이걸 인스타그램에 확 올려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반응들이 좀 뜨거워졌어. 왜냐면 이제 제가 블로거들끼리 막 인스타그램 SNS 막 이런 걸 공유하고 그러니까 반응들이 조금 좋긴 좋아요. 이거 먹었나? 어디야? 아, 여기 떨어졌구나. 과자 양념. 이 손에 무는 거 은근히 손맛이 맛있어.
제가 19금을 안 걸려고 일부러 지금 무알콜 맥주 먹고 있는데요. 실은 제가 엊그제였죠? 일요일 새벽에 제가 술 먹방을 했잖아요, 그저께. 그래가지고 좀 너무 간격이 짧은데 술 먹방을 또 하긴 좀 그렇잖아. 술 먹방은 한 달에 한 번만 할게요. 한 달에 한 번 술 먹방도 좀 많은 건가? 이거 딸기향 되게 깊숙이 박혀있어. 이게 과자 먹방 하면 이런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 있잖아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두 봉지 먹으려니까 좀 버겁다. 다 먹긴 할 건데.
이거 좀 이게 과자를 먹으면요 항상 손에 묻어. 이거 되게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깔깔 떨면서 먹기에는 좀 남캠이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 토크를 길게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 제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야 맥주 한 잔을 다 마시네. 끝낼까? 나눠서 마실까? 나눠? 아직 과자가 되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 시간에 모르겠어. 제가 뭐 따로 사무실 공간이 있거나 따로 자취를 하면 요리 먹방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두 봉지 먹으니까 은근히 양이 많다.
제가 호흡기가 좀. 자, 한 잔을 비웠죠? 또 있어. 무알콜 맥주라서 19금을 안 걸고 있고요. 치맥이었으면 19금 걸었겠죠. 이게 먹방이요. 먹방은 제가 이렇게 많이 편집을 안 해요. 먹방하고 교육방송을 사실 편집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에 교육방송을 할 때 여기 이렇게 판서를 할 수가 있으면, 판서를 할 수 있으면 뭘 할, 그 진짜 그냥 자막 없이 그냥 여과 없이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네, JSHSHW님 어서오세요. 이분 대화명 체제 되게 자주 바꾸는 것 같아. 맥주긴 한데요, 이거 무알콜이에요. Non-alcoholic malt beverage. 무알콜이라서 19금 안 걸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시청자분은 무알콜로 먹어도, 아니 왜 맥주 먹으면서 19금 안 거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알코올 0%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원래 무알콜이면 맥주 한 캔을 다 마실 때쯤이면 이제 약간 알딸딸해질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사과가 더 빨리 없어지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어느 쪽으로 손을 더 많이 갔는지. 일단 사과부터 끝내고요. 휘구님 어서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딸기가 조금 더 향이 진해 보이는데 실제는 사과가 조금 더 진해요. 아, 오늘 허니통통 애플하고 허니통통 딸기 비교하면서 먹어보고 있는데, 지금 애플은 다 먹었고 딸기도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허니 날이에요? 아니요,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허니통통 오리지널을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이 3종을 합해서 블로그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수는 이거 논알콜, 응, 무알콜 맥주예요. 그래서 19금 안 걸었어. 허니버터칩 요즘 많이 팔던데, 이게 많이 파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뭐 마트, 편의점 이런데 허니버터칩 하나도 없어요. 이미 진열할 공간이 없어. 하도 이제 요즘 과자들이 막 그 허니 과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리를 뺏겼어요. 딴 동네 가서 사야 돼. 그래갖고 사실 이 과자 두 개도 그 뭐냐, 집 앞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거든요. 딱 그 문 닫기 직전에 사온 건데. 게임 뭐 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노트북이 그 8살짜리여가지고 뭐 약간 고전틱한 비디오 게임 그런 걸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좀 가끔 그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요즘 계속 녹화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유튜브 건이 게임 동영상이 제일 많이 밀려 있어. 그러니까 그 유튜브 편집 중에 가장 빨리 끝나는 건 그냥 토크예요. 왜냐면 토크는 아무리 길게 찍어도 10분을 안 넘어요. 그런데 먹방이나 교육방송을 하면 최소가 2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동영상 용량도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사실 자막 붙이는 거는 그 뭐냐 토크보다 뭐 컨텐츠 방송들이 조금 더 그 좀 자막의 양은 적은데 동영상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인코딩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게임의 경우는 어떤 거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엔딩을 보려면 한 3시간, 4시간 잡아야 되는 게임이 있어요. 오마이갓님 어서오세요. 네. 다 먹었어. 다 먹긴 했는데 뒷정리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어.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 허니통통 그 자 며칠 전에 허니버터 맛 그리고 이번에 애플 맛 딸기 맛 다 한 번씩 먹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근데 허니버터가 허니버터 그 본연의 맛이 제일 맛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색다른 거 먹어보고 싶을 때 좀 이 과일 향이 나는 그 과자들을 혓바닥과 입천장 사이에 딱 붙여서 침으로 녹여. 그럼 그 침으로 녹이는 동안 그 과일의 향을 좀 더 음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먹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어쨌든 뭐 평점 줄 것 같아. 어쨌든 뭐 나름 되게 실속 있는 먹방이었어요. 지금 과자 두 봉지에다가 이 무알코올 맥주 한 잔 한 캔 마시니까 배불러. 자, 먹방 여기서 종료할게요.